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이게 동초입니다. 겨울초라고도 하는 이 동초를 가지고 오늘은 생나물 무침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몇 번 헹궈왔거든요.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마지막 헹굼입니다. 물기를 뺀 다음에요. 깨끗한 물이 나올 동안 한 서너 번만 씻어주면 돼요. 이제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추장을 한 스푼 넣고요. 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고. 자, 진간장을 또 한 스푼 넣고요. 식초는 한 스푼 하고요. 또 신맛 좋아하시면,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시면, 자, 반 스푼. 올리고당은 두 스푼 넣겠습니다. 다진 마늘을 한 반스푼 담았고요.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야 되는데 무치다 보면 저는 꼭 잘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참기름을 좀 넉넉하게. 자, 동초 씻어서 물기 빼놓은 거를요. 딱 이렇게 한 줌 정도 되는데 그람으로는 한 150g 정도 됩니다. 큼직하게 자를게요. 여기에 대파 이제 넣고 싶으신 분들은 대파도 이렇게 자, 이렇게 무치시고요. 자, 이렇게 동초 무침이 다 됐습니다. 이제 된장찌개만 하면 오늘 저녁 반찬은 끝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